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봄철에 나는 달래를 가지고 맛있는 달래 된장찌개를 하는데요. 무슨 음식이든지 제철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이 달래가 한 180g 정도 되는데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해가 나간 겁니다. 요거 180g에다가 여기서 영양 보충을 좀 해주기 위해서 소고기 국거리 한 150g 정도 돼요. 요거를 준비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맛있게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달래 된장찌개를 해볼게요. 달래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먼저 육수를 빼줄게요. 물 1리터입니다. 물 1리터에다가 300ml를 더 부을 겁니다. 미리 1.3리터로 물을 넣고요. 육수를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다시마 한쪽을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여기에 소고기 150g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끓다 보면은 막 소고기에서 핏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소고기 핏물을 싹 건져내고 된장을 끓이면 아주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야채 준비를 할게요. 야채 손질을 합니다. 양파 반 개인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잘 요렇게 잘라줄게요. 양파가 들어가면은 된장 자체가 들컥하니 맛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양파 반 개를 넣어줍니다. 호박, 호박도 반 개. 좀 잘게 잘잘하게 썰어줄게. 대파도 송송 썰어줄게요. 이렇게 청양고추 3개, 홍고추 하나입니다. 요것도 송송 썰어줍니다. 동글동글하게. 얼큰한 거 좋아하니까 저희 집에는 3개를 넣었는데 매운 거 싫으시면 청양고추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두부도 썰어줍니다. 두부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좀 잘잘하게 썰 겁니다. 달래도 썰어줍니다. 달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냅니다. 그러면 야채 손질은 간단하게 끝났지에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한 6분 끓였더니 보세요. 여기 핏물이 막 떠올랐지. 뚜껑을 닫고 끓이면 안 돼. 뚜껑을 열고 끓여야만이 소고기 안에 있는 핏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들을 건져냅니다. 핏물. 이봐요. 핏덩어리입니다. 요걸 싹 건져내고 된장을 끓이면 아주 깔끔하거든요. 6분 정도 끓였어요. 딱 건져낼게요. 여기서 이제 된장이 2큰술인데 수북하게 2큰술을 했어요. 이 손에 집된장이 되나노이 만들면서 덩어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살 끓여줄게요. 수북하게 2큰술 했기 때문에 다른 간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콩을 드시고 싶으면은 콩을 좋아하면은 그냥 안 건져도 되는데 깔끔하게 끓이려면은 건지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마 1큰술 넣을게요. 소고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맛술. 맛술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다른 육수를 안 빼도 지금 소고기를 계속 끓이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 자체에서도 육수물이 나오기 때문에 딴 거는 넣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맛있거든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을게요. 두부를 넣어줄게요. 두부. 대파, 청양, 홍고추 다 넣어줍니다. 모든 야채들 얘들은 똑같이 익을 수 있는 거니까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호박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색깔이 너무 조금 불그스름하지 않다 싶으면 고춧가루 한 큰술 더 넣으면 되는데 적당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소금 끓입니다. 야채를 넣어가지고 한 소금 끓였습니다. 요럴 때 달래는 넣을게요. 다 넣어줍니다. 이게 들어가면 달래의 향이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거든요. 맛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금 끓이면 되거든요. 간을 한번 볼게요. 맛이라든지. 된장 두 큰술에다 예. 했더니 아주 짜지도 않고 삼삼하면서 시원하게 맛있네요.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참치 액젓을 딱 한 큰술만 넣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취미대로 하시면 돼요. 불그케가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한 큰술 더 넣으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요렇게가 맑게 해가 그걸로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끓이면 맛있는 달래 된장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주 신선하고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헬로미다시 영상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